3, 2, 1, go! 하우리! 안녕하십니까? 해피 제이미입니다. 아,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오틴 넘버 3 지겨우실까봐 제가 이렇게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카우걸 컨셉. 영상 기억나시나요? 제가 카우보이 부츠 사러 왔었죠. 근데 과감히 부츠 사지 않았습니다. 사지 않고 오늘 머리가 왜 이래? 오늘 머리가 산발이네요. 죄송합니다. 자, 다시 해보겠습니다. 머리 산발. 자, 3, 2, 1, go! 자, 오늘 카우보이 걸 복장. 머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. 오늘 세팅이 잘 안 된다. 제 카우보이 기억나시죠? 부츠? 과감히 사지 않았습니다. 제 부츠가 많기 때문에. 그래서 바로 옆 스토어에 갔더니 짜잔! 제 레이더에 쫙 걸렸어요. 이 아이를 딱 뽑아서 보는 순간 사랑에 빠져서 가져왔습니다. 근데 이거 빈티지예요. 몇 년도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여주시나요? 보여줄게요. 이거 한땀한땀 수놓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보면 술이 막 빠졌어요. 근데 이게 또 빈티지의 멋이 아닐까요? 그리고 여기 자 깨알 같은 디테일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런 색깔이라든지 이런 곡선 디자인이라든지 제가 좀 특이한 옷을 좋아하는데 제 눈에 정말 100% 저는 물건을 잘 많이 사진 않는데 100%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가져옵니다. 그리고 이거 디테일 보세요. 이것도 이렇게 직선이지 않고 이렇게 곡선으로 해가지고 너무너무 이런 색깔이라든지 이런 선이라든지 한땀 한땀 이거 한 굿즈 보세요. 굿즈 너무 이쁘죠? 이런 굿즈가 있었으면 내가 당장 사왔을 거야. 근데 이런 디자인의 굿즈가 없어서요. 너무 too much. 너무너무 카우보이 걸 하는 느낌이 나서 근데 이런 굿즈는 괜찮을 것 같아요. 보세요. 색깔도 너무너무 예뻐요. 자랑들 그만하고 이제.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각도가 잘 그래가지고 제가 오스틴 영상 허접 영상이기 때문에 지겨우실까봐 제가 이야기를 약간 풀고 그리고 봐주세요 영상을 오늘. 오늘 영상은 주청사에 잠깐 저희들이 가봤습니다. 근데 그 주청사가 저희들이 간 날이 일요일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집무실은 다 클로즈가 돼 있고 문 열지 않고 그냥 그 빌딩 안에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놨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 조지 부시가 또 텍사스 주지사였지 않습니까? 텍사스 주지사 부시 미국 전 대통령 그 사진도 보이고 그 돔 그 양식 르네상스 양식이래요.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일 큰 주청사랍니다. 1884년도에 지어졌대요. 제가 오늘 좀 공부 좀 했죠. 근데 원래 달라스는 미국 연방국에 속하기 전에 자기들만의 공화국이었어요. 그래서 지금도 가면 텍사스 프라우드가 너무 심해요. 자기들끼리 그런 정말 근데 정말 매력 있는 곳이긴 해요. 그 특색이 딱 있으니까 자기들만의 그런 아, 나 텍사스이냐 이런 프라우드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거기 가서 찍은 영상 약간 제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싹 돌고 영상만 딱 찍고 왔습니다. 근데 그 나오는 길에 제가 결혼식 스냅 사진 찍는 거를 제가 또 목격해가지고 그 잠깐 그 신부 드레스를 찍고 그 신랑 비디오가 찍으면 이렇게 콧물이 나와. 잠깐만요. 던져. 비디오만 찍으면 콧물이 나와. 괜찮은데. 그래가지고 그 신부랑 신랑이 또 그 입은 옷들이 좀 특이하더라고요. 한국 분들이 보면 되게 좀 특이하다고 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살짝 몰래 찍다가 딱 걸렸어.
그래도 찍으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찍고 그날 오후에는 저희도 호텔 뒤쪽에 푸드 트럭이 쫙 있었어요. 푸드 트럭이 쫙 있고 거기 술집들이 쫙 있는데 그 이 오스틴은 젊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. 그리고 힙스터 여러분 되게 예술적이고 감각 있는 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라 그러지? 분위기가 약간 젊은 분위기 그리고 선술집 같은 선술집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외관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으나 텍사스만의 분위기가 있는 그런 곳들이 쫙 있더라고요. 근데 저희들이 나간 시간이 5시 반이었거든요. 근데 벌써 사람들이 걸을 때 어떻게 걷냐면 이렇게 걸어요.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오후 5시 반 시끌벅적 난리 났어. 근데 정말 제가 술을 좀 마실 줄 알아야 되는데 술을 한 잔도 못 마셔갖고 제가 맨정신에 항상 노는데 그것도 정말 힘듭니다. 맨정신에 노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. 그래가지고 제가 그 거리를 걷는데 허접 영상이에요.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. 너무너무 보니까 너무너무 빨리 찍었어. 그래가지고 좀 흔들리고 눈이 아플 수가 있어요 여러분. 두통이 나면 보시지 말고 끄세요. 그래서 그 술집들하고 그 거리 모습 그런 걸 제가 찍었고요.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없는 것 같아요. 없는 것 같고 보통 사람들이 텍사스 카우보이 그러면 정말 텍사스가 카우보이 오리지널인가? 그러는데 제가 여행을 해보니까 와이오밍은 북부 서부 쪽에 북부에 있는 큰 주입니다. 와이오밍 주도. 거기 갔더니 노노노노 그 사람들 한 마디 노노노 텍사스 카우보이 노 that's fake. 텍사스의 카우보이들은 가짜래. 자기들이 오리지널이래. 진짜래요. 그래서 제가 4년 전쯤 저희들이 6주 동안 서부를 그 캠핑카로 여행을 했습니다. 6주 아이들을 데리고. 그때 제가 유튜브를 알았으면 대박 났을 텐데. 쫙 돌려가지고 제가 쫙 올렸으면 영상 올렸으면 제가 그때 영상을 많이 찍지 못하고 살짝 찍은 것이 있는데 제가 비교샷으로 길진 않아요. 그 와이오밍이 말하는 자기들은 오리지널이라는 그 사람들이 굽는 고기들은 어떻게 굽는지 텍사스 보고 아니래. 텍사스가 카보이 진짜 카보가 자기들이 진짜 카보이래요. 그래서 그 굽는 모습을 살짝 제가 찍은 게 있는데 그걸 뒤에다가 제가 조금 붙여놓을게요. 그거 다 보세요. 와이오밍의 카우보이 스킬은 어떤지. 네. 잠깐 제가 이거 목걸이 설명해 주는 거를 잊어버렸네요. 이거는 볼로 타이, B-O-L-O 타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볼로 타이. 텍사스 가면 카우보이 카우걸들이 이렇게 하는 목걸이인데요. 이게 1940년도에 카우보이가 모자를 쓰고 그 버클이 있지 않습니까? 모자에 버클이 있는데 그 바람에 그 버클이 날려가 버렸대요. 그래서 그 버클을 주워가지고 다시 달지를 못해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딱 달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오! You have a nice tie! 그렇게 그때부터 그 사람이 그래 이거 그냥 타이로 만들면 되겠구나. 그래서 그때부터 만든 타이가 이 카우보이 볼로 타이 이거 샀습니다. 이 스타가 론스타라 그래서 텍사스의 상징이에요. 이렇게 이쁘죠? 제가 이거 꼭 사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이 셔츠랑 이 목걸이랑 텍사스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입고 다니려고요. 첫 영상 봐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. 이때까지 해피 재미였습니다. 행설수설. 그래도 재밌죠? 보세요!